There was nothing to say the day she left. 그래도 여기 와서 널 제일 먼저 알게 됐고 또 처음은 어렵다는 네 말 공감도 가고 해서 너한테 의논하는 거야. 나도 너하고 비슷했어. 중간에 들어왔거든. 그랬구나. 솔직히 말하면 지난번에 정민이까지 나 따돌리고 니들끼리 모인 거 나 알아. 우연히 봤어. 어느 모임이나 처음엔 들어올 틈이 없기 마련이야. 나쁜 건데 또 특별히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. 내가 처음 여기 들어올 때도 그랬거든. 누가 옆에서 도와줘서 견디기 쉬웠지만 누가? 오디션을 피하는 건 방법이 아니야. 때론 정면 돌파도 필요하고 한번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그게 더 강할 수도 있다고. 나한텐 그 누군가가 네가 되는 거니? 일어날까? 아니야, 이번엔 아빠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. 그러나 아빠가 내게 얼마나 실망할 잘돼가니? 드디어 내일이네. 어, 너도? 응, 그럼. 잘해보자. 아. 저기, 서지수! 저기, 우리 좀 친해져 볼까? 솔직히 우리 사이가 좀 껄쩍지근하지 않냐? 어떻게? 야! 들어오자 지금이야. 야, 형아, 파도탄도 올려봐. 좋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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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많이 좋아진 것 같아. 감정도 아주 적절한 것 같아. 솔직히 내일 오디션 자신 없어. 무슨 소리야? 자꾸 떨리고 그래. 꼭 내가 우리 20대 대표하는 것 같아서. 저 있잖아. 이렇게 숨을 이렇게 크게 들이셔봐. 어? 아, 빨리! 그리고서 이렇게 하고 천천히 내뱉어. 왜? 배고파. 뭐? 오늘 보니까 서혜수 진짜 예쁘더라. 종용빨도 잘 받는 것 같고. 그래서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해벨레 했냐? 저기 이뻐? 너 제정신이야? 조건도 이쁘면 이쁜 거지 임마. 날 고문해봐라. 걔보고 안 이쁘다고 하나. 아유, 떡 빠진 놈. 야, 그나저나 내일 아침이면 목이 팍 잠기겠지? 그럼 오디션이고 뭐고 완전 꽝이다, 그치? 조건이 불쌍해. 우리를 적으로 만났을까? 조건이 너무 편해졌군. 어제 잘 들어갔어? 어머, 너 목이 왜 그래? 완전히 맛이 갔네. 그러게, 노래 좀 어지간히 부르지 그랬어. 다음에 또 가자. 어제 얼마나 웃겼는지 아니? 김대천하고 우아른 걔네들 나 목 쉬게 하려고 노래방까지 데려가는 거 있지? 뭐? 내 목이 그 정도로 쉴 거라고 생각했나 봐. 몰랐어, 넌? 무슨 소리야? 내가 너 오디션 망치게 하려고 걔들한테 시키기라도 했단 얘기냐? 아니, 내 말은 걔네들 무지하게 재밌다고.